그냥 나에게 지금 앞에 주어진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면 어디든 잘 가 있을 테니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한 해 동안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수로 러셀 강남에서 3월에서 6월까지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의 수시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김연수입니다. 처음 합격 소식을 듣고는 정말 행복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니 그 기쁨이 둔감해지기도 했고 가장 큰 건 이 합격을 통해서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진 말아야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반수를 했었고 제가 정말 공부하고 싶었던 분야라서 1학기 학점도 굉장히 잘 챙기고 싶은 욕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학부 공부를 병행하여 수능 공부를 3월부터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두 공부를 병행하려면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장학금 제도를 통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도 있었기 때문에 러셀 바자관을 최종적으로 택했습니다. 제 자신에게 궁금증을 계속해서 던지는 노력을 고등학교 3년간 그리고 반수하는 1년간 했고 그게 제가 수시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지만 쉽게 얘기하자면 수시에서는 내가 정말로 알고 싶은 게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년간 권력이라는 단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치외교학에 관심이 가게 된 첫 번째 질문은 왜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5개의 국가에게만 회의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거부권이라는 큰 권력을 부여하는 거지? 라는 것이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찾던 중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정치학자를 알게 되었고 권력을 평등하게 배분하기 위해 문명과 종교를 기준으로 국가들을 나눈다는 견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종교학을 바탕으로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알아가고 싶음을 찾아내었고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제 자신에 대해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질문일지라도 궁금하다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던졌던 것이 제가 최종적으로 서울대에 합격할 수 있었던 노하우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신 시험을 성실히 준비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시험이라는 것은 나의 노력과 실력이라는 원인에 운이라는 변수가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학교 수업에서 내가 알고 싶은 것들에 대해 논문과 외국 신문을 찾아보며 공부하는 것은 그 모든 과정이 노력을 기울인 만큼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신 시험 기간이 아닌 시간을 소중히 활용해 내가 궁금한 것들을 심도 있게 학습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대학 합격, 자소서, 면접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현역 때는 본격적인 수능 준비를 매우 늦게 시작했습니다. 방학마다 틈틈이 준비를 하긴 했지만 수능에만 몰입한 것은 거의 10월 달에 가까워질 무렵이었습니다. 이때에는 제가 가장 못했던 국어 과목은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전략적으로 수학과 영어, 탐구 과목을 공부해서 모든 최저를 다 맞출 수 있었습니다. 반수할 때에는 국어 과목을 잘 보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문이과 통합으로 수학 성적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고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는 국어 성적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어 공부는 거의 매일매일 단과 숙제와 모의고사를 활용해 감을 잃지 않게 3월부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반수할 때에는 전략을 좀 달리해 후반부에는 국어와 영어, 사탐 과목에 더 주의를 집중했습니다. 국어는 꾸준한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과 선생님의 숙제가 굉장히 많은 편이었는데 다 해가는 것을 목표로 하여 주 단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주 단위의 학습량을 하루 단위로 쪼개어 그날 봐야 할 문학 작품, 풀어야 할 독서 지문의 개수를 매일매일 배분했습니다. EBS 작품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일주일 중 하루를 비워두고 엄성경 선생님의 인강을 보면서 제 나름의 방식으로 작품에 대한 요약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수능 두 달 전부터는 저만의 실수 노트를 만들어서 기출에서 제가 틀렸던 선지와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수능 당일에는 EBS 요약노트와 실수노트를 챙겨봤습니다. 수학은 3월에서 8월까지 기출을 다 돌리고 완벽하게 학습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남은 9, 10, 11월에는 단과 수업에서 매주 보았던 모의고사와 방영만 선생님이 따로 제작해주신 5단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것으로 감을 유지했습니다. 영어는 6월까지는 거의 학습을 하지 않고 러셀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한 교시 동안 진행한 영어 공부 시간과 딱풀 모의고사를 오답하는 것으로만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9월 이후 영어 성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아서 매일매일 수능 특강 지문을 적어도 5개씩 보면서 감을 잃지 않도록 공부했습니다. 특히 제가 지원했던 전형의 최저 중에 영어가 무조건 1등급이어야 했던 전형이 있어서 수능에 가까워질수록 영어의 학습량을 늘렸습니다. 탐구는 정치와 법과 생활과 윤리를 응시했는데 9월 이후부터 공부량을 확 늘렸습니다. 시기별로 보면 3월부터 8월까지는 시간 제곱 문제를 풀기보다는 정확히 왜 틀렸는지 생각하며 하나를 해결하더라도 혼자의 힘으로 답지 없이 해결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9월부터는 각 과목별로 실전 모의고사를 풀기 시작했고 10월 첫째 주부터는 매주 목요일 수능 시간표와 동일하게 일부러 시끄러운 장소에서 모의고사를 치렀습니다. 수능에서는 압박감 속에서 얼마나 실력을 잘 발휘하냐의 문제라고 생각했기에 일부러 제한 시간을 줄이거나 시끄러운 음악을 들으면서 시험을 치르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현역 때 국어 3등급, 정법 2등급을 제외하면 모두 1등급이었던 만큼 저에게 국어는 취약한 과목이었습니다. 게다가 1, 2월 공부를 아예 안 했다가 3월부터 정시 공부를 시작하니 3월 모의고사에는 국어가 4등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의 접근법이 가장 다른 과목 중 하나가 국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내신을 잘 받기 위해 암기 위주의 국어 공부를 하다 보니 비문학을 푸는 저만의 방법을 찾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학의 경우에도 감으로 풀어서 맞추는 경향이 강해서 오답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엄성경 선생님의 비문학 풀이법을 잘 활용했습니다. 문제를 먼저 읽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머릿속에 집어넣은 다음 본문을 문단별로 끊어 읽으면서 정답이 아닌 선지는 그때그때 제거하는 연습을 통해서 비문학 풀이 시간을 줄이고 정답률을 올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작년 국어에 비해 올해 수능 100분위가 13만큼 오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어 엄성경 선생님과 수학 강영만 선생님의 강의를 3월부터 쭉 수강했고 이 두 선생님을 만난 게 러셀을 다니며 가장 좋았던 점입니다. 먼저 수학 강영만 선생님의 수업에서는 접점을 떠올리기, 응 약분 계산의 프로세스처럼 하나의 팁과 관련된 문제를 엮어주신 것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한 파이널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 시간에 시간을 재서 문제를 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내가 문제를 보고 나서 떠올려야 하는 생각들을 정리해 주셨던 게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엄성경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서는 비문학을 풀 때 모든 지문을 다 읽고 푸는 방식이 아니라 선지를 지워가는 방식을 배우면서 국어 풀이 시간을 정말 단축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좋았던 점입니다. 첫째로 온라인 강의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교실을 따로 마련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대학 실시간 강의를 줌으로 진행하면 이야기를 해야 할 상황이 생기는데 그 잠깐을 위해 바자관에서 나와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나 바자관에 따로 마련되어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넉넉한 스탠딩 책상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계속 앉아있다 보니 허리가 불편했었는데 그때마다 스탠딩 책상을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밥 먹고 나서 식곤증이 몰려오거나 집중력이 너무 흩어지는 경우마다 스탠딩 책상으로 공간을 바꾸어 공부 환경을 환기시켜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해져 있는 등원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보니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아무리 다짐을 한다고 해도 아침에 늦잠을 자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셀 학원에서는 8시까지 등원 시간을 정해놓아서 하루도 빠짐없이 6시 반에 기상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담임선생님께서 플래너를 체크해 주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한 과목에 빠지면 하루 이상 그 과목만 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플래너를 쓰기 시작하면서 과목별로 공부 시간을 잘 분배할 수 있는 것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담임선생님이 가끔 적어주시는 응원 메시지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모의고사가 가까워지면 단과 선생님들께서 봐자간 학생들에게 배부하는 학습 자료나 테스트지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담임선생님과 수시로 상담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모의고사를 치른 이후에 앞으로 어떤 과목에 투자를 더 해야 할지 현재 이과생들과 합쳐진 수학 모의고사에서 제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를 차근차근 알려주셔서 좋았습니다. 러셀 단과 선생님들과 담임 선생님의 조언, 그리고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이 코로나로 불안했던 수험생활 동안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친구들과 마음 편히 만날 수도 없고 마땅히 스트레스를 해소할 시간이 없고 백신을 맞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서 여러모로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불안에 눌려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선생님들께서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또 수험 기간을 함께 보내는 학생분들에게도 열정과 에너지를 배울 수 있어 도움이 되었습니다. 반수를 했던 작년 6월이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대학 성적을 잘 받고 싶다는 욕심, 개인적으로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끝내고 싶다는 욕심, 모의고사 점수를 잘 받고 싶다는 욕심이 겹쳐지다 보니 심리적으로 많은 압박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숨이 안 쉬어지는 순간도 너무 많았고 갑자기 찾아오는 막연한 불안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결과가 불명확하다는 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미래의 시점에 내가 이 점수를 꼭 받아야지, 이 대학을 붙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불안에 이리저리 흔들리기 쉽습니다. 사실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하기에 이것을 극복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나에게 지금 앞에 주어진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면 어디든 잘 가 있을 테니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한 해 동안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수험생분들이 수능이라는 목표를 향해 또는 대학 입시라는 목표를 향해서 같은 레이스를 펼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또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각자의 입시라는 관문을 지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능 성적이 잘 나왔다고 또는 내신 성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도 없고 다른 친구들보다 잘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을 비교하고 폄하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방식이 맞는 거고 여러분이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이 옳은 거고 누가 뭐라고 하든 여러분이 가장 잘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을 또는 우리나라의 모든 수험생들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